엄마가 만드는 음식은 만두 속인데요. 다진 양파에 닭고기, 건포도를 넣고 칠레의 향신료를 더해 푹 끓이는 겁니다. 주말 아침 장사 나갈 준비를 하는 새 모녀. 어제 밤늦도록 준비한 재료를 꼼꼼하게 챙겨 스낵카에 실습니다. 올해 처음 문을 열기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데요. 마침 반가운 이웃이 왔습니다. 완전 이쁘죠? 자매의 절친인 혜민이의 아빠인데요. 애들 다 그쪽이 태울 거죠? 이건 저 혼자만 움직이면 되죠. 섬 안에서 가깝게 살다 보니 서로 도울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일처럼 나서줍니다. 자, 나 왔다. 어디로 갔어? 이쪽으로요. 이쪽으로요. 일로, 일로. 일로요. 일로. 네. 여기서 전사할 겁니다. 관광객을 실은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 인근 해안가에 자리 잡은 스네카. 그나마 휴가철에 장사가 되는데요. 첫 문을 여는 날, 손님이 많이 찾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. 오늘은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. 칠레의 독립기념일에 만들어 먹는다는 전통 음식 엠파나다. 만두피에 속을 넣어 튀기는 것으로 우리의 만두와 비슷합니다. 우도에 퍼지는 이국적인 향기. 칠레에서 온 새 모녀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습니다. 산티아고. 네. 8월달에 산티아고 갔어요. 아, 이거 할 거래요. 저희 한국말 말할 수 있어요. 안녕히 계세요. 닭고기예요? 닭고기? 네, 닭고기하고요. 양파하고? 양파도 들어가고 있고요. 계란도 들어가고. 소스는 무슨 소스로 하는? 엄마는 딸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고향의 음식을 열심히 만듭니다. 아, 뜨거운 양 치네말 안 하네. 한국말 안 하네. 잘 먹을게요. 네, 맛있게. 바닷가에 나오니 그새 놀고 싶어진 아이들. 섬 안에서는 주변 자연이 온통 놀거리인데요. 칠레 소녀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남쪽 섬은 마음까지 포근하게 해줍니다. 자매가 향한 곳은 갯바위 낚시터. 한국인 이모부는 일을 마치고 와 벌써 강태공이 됐습니다. 뱅어돔, 놀래기 등 바다에서 낚아올린 것이 한가득. 우와, 신기하다. 호기심 가득한 발렌티나,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요. 강태공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. 운 좋게 한 마리 낚아올릴 수 있을까요? 잡았다! 떨어졌다. 미진아, 잡았는데 떨어졌. 보다 못한 이모부가 나섰는데요. 네네, 좀 더 놓쳐버렸어요. 아까 한 개 잡았는데 떨어졌어요. 이번엔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? 그런데 이제 센 파도가 문제입니다. 수영 안 되겠다. 그래, 이거 가야 되겠어. 이거 봐요. 이거 좀 봐요. 엄마야. 나도 달래줘. 살려줘. 살려줘. 바다 살려줘. 아하. 버려. 잘 가라고 인사해야지. 아쉽지만 바다에서 더 크기를 바라며 뒤돌아섭니다. 어? 뱅어돔, 지치. 지치? 용치 놀래기. 칠레 또한 해산물이 풍부한 나라지만 생선의 문화는 낯설기만 한데요. 조금씩 우도바다의 진한 맛을 알아가는 중입니다. 이 선상은요, 맛있어요. 맛있어? 네. 오늘 저녁은 갓 잡은 싱싱한 회가 밥상에 오를 것 같네요. 못 잡았는데? 뱅어돔 네 마리, 돌솜 한 마리. 고기 한 잔 낚으려고 그러는데. 한 끼 반찬거리는 집 앞 바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섬생활. 같으면 우리 집에 와서 이거 해.
맛있는 먹을거리를 보니 이웃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.